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중세 한반도에서 고려왕조 500년의 찬란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임진왜란 때 고려실록이 불에 타면서 고려에 대한 사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조선 초에 편찬된 고려사, 고려사전류 등의 역사서가 남아있는데요. 수많은 흔적들이 고려인들의 개방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가였던 고려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드나들거나 귀화했고 해외 인재들은 고위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린 백기를 통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임금이 황제의 전매 특허인 황색 옷을 입었다는 기록에서는 고려의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추구했던 고려의 첫 번째 이야기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 혼돈의 후삼국 시대부터 출발합니다. 676년 신라가 한반도 남부에서 삼국을 통일하고 698년 고구려를 계승하는 발해가 세워지면서 한반도에는 신라와 발해가 남북으로 양립하는 남북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찬란한 문화를 이룩하며 태평성대를 이루던 신라,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듯 8세기 후반 무렵의 구구는 내리막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앙귀족들의 분열과 왕위쟁탈전, 사치와 부패 속에서 국고는 텅텅 비어 재정이 궁핍했고 흉년의 전염병까지 나돌아 농민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사회 혼란이 계속 누적되다가 889년 진성여왕 때에 이르니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세금을 독촉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가는 한편 지방에서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호족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주 혹은 장군이라 칭하며 군대를 갖고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합니다. 전국에 무수한 군웅이 벌떼처럼 활거하던 이른바 한반도의 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영웅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라 하급 군인 출신 견원과 파란만장한 인생의 주인공 궁예였습니다. 결국 900년경 신라는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견원이 세운 후백제를 시작으로 궁예의 후구구려, 무너지는 신라까지 이렇게 한반도는 후삼국 시대로 진입합니다. 훗날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할 걸출한 영웅이 877년 송악에서 탄생하니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의 집안은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송악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신라를 보며 한탄하던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당대의 영웅 궁예가 송악까지 세력을 뻗쳐오는 걸 보며 그에게 운명을 맡겨보기로 합니다. 896년 왕룡이 궁예에게 미련 없이 송악을 바치니 궁예는 왕룡과 손을 잡아 그를 태수로 삼고 당시 20살이었던 왕건은 송악 발어참성의 성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왕건 부자를 얻게 된 궁예의 정체는 사실 신라 왕실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높은 신분을 타고났으나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운했습니다. 궁예는 어쩌다 애꾸눈이 됐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이가 났다는 이유로 장차 나라에 해를 끼칠 인물이라며 의심받던 아기 궁예는 신라 왕의 명령으로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다행히도 유모가 궁예를 받아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유모가 손으로 눈을 잘못 찌르는 바람에 아기 궁예의 한쪽 눈이 멀게 된 거였죠. 훗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자기를 버리려 한 신라를 깊이 증오하면서 결국 승려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신라는 혼란을 거듭하는데요. 야심가들에게 난세는 기회였습니다. 궁예는 당시 북원에서 이름을 떨치던 반란군 양길의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양길이 궁예를 믿고 군사를 나눠주니 드디어 스스로 군대를 이끌며 역사적인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자비를 베풀며 군사들의 존경을 받던 궁예는 결국 장군으로 추대되었고 자신을 키워준 양길을 등진 채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게 됩니다. 이 타이밍에 송악의 왕건 부자까지 합류한 거였죠. 899년 궁예는 비내성 전투에서 한때 상전이었던 양길을 꺾어버린 후 한반도 중부권의 패권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01년 현재의 경기도,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에 앞서 900년에는 서남해안을 기반으로 성장한 견원이 현재의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했습니다. 이른바 후삼국 구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후고구려의 장군 왕건은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가문이 키워온 수군을 이끌고 서해를 지나
후백제 후방 깊숙한 곳에 있는 금성을 점령했는데요. 그 후 이곳의 지명을 나주라 고쳤습니다. 이 금성 전투는 견원의 배후에 군사적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후국우려가 가장 큰 적을 위아래로 압박할 수 있게 된 쾌거였습니다. 이로써 왕건의 능력이 세상에 각인됩니다. 궁예는 905년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911년엔 거대한 포부를 담아 국호를 태봉으로 변경합니다. 왕건은 궁예에게 공을 인정받아 913년 최고의 벼슬인 시중 자리에 올라섭니다. 2인자의 위치에서도 특유의 겸손함과 시원한 일처리로 아랫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반면 궁예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태봉이 강해질수록 권력을 뺏길까 불안해하며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놈의 머릿속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아, 아니옵니다 폐하. 급기야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 미륵불이라 칭하며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관심법으로 공포정치를 펼칩니다. 관심법에 걸려들면 그 누구든 뜨겁게 달군 철퇴에 맞아 개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자식에게도 무자비했는데요. 왕비 강씨에게 신통력으로 간통하는 걸 봤다면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치욕스럽게 죽이더니 두 아들마저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왕건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궁예가 왕건을 불러 대뜸 추궁하길 경은 어젯밤 반역을 도모하였지 어찌 된 일인가? 제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날 속일 생각 마라. 내 관심법으로 다 보았느니라. 그때 최응이라는 자가 일부러 붓을 떨어뜨려 줍는 척 다가오더니 왕건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모반했다고 사죄하면 목숨은 건질 것입니다. 궁예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왕건은 죽을 죄를 지었다며 혐의를 인정해버립니다. 뜻밖에도 궁예는 크게 웃으며 만족했습니다. 경은 참으로 정직하도다. 다신 날 속이지 말라. 미친 자로구나. 궁예의 폭정과 살육이 잦아들 줄 모르니 마침내 기병장군 홍유와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을 찾아갑니다. 미친 폭군을 내쫓아야 합니다. 정변을 일으키자는 말에 왕건이 펄쩍 뛰며 거절하는데 왕건의 부인 유씨까지 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의를 세워 폭군을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침내 의지를 굳힌 왕건은 그를 따르는 장수들과 함께 갑옷을 입고 진군합니다. 그 기세에 놀란 궁예는 뒷문으로 도망쳤고 이름 모를 백성에게 살해당하며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합니다. 이로써 918년 제1대 태조 왕건이 즉위하면서 역동의 고려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왕건의 고려와 견원의 후백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건 패권전쟁에 돌입합니다. 고려왕조 500년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반도 최초의 민족통일을 이룩한 고려 제1대왕 태조 왕건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려왕조 500년 시리즈를 계속 시청하실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